교육부가 최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문과, 이과로 나눠서 각과의 교육과정에 맞춰 동일한 과목을 공부했지만 앞으로는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신청한 과목으로 개별적인 시간표를 짜고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도입됐고 내년에는 특성화고, 일반계고에는 2023년 고교 1학년, 2024년에 고교 1, 2학년에게 도입한 뒤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전면 적용되는데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점제 요소가 도입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현재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1단위가 50분 수업을 총 17회 실시하는 수업량으로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 총 2,890시간이지만 2023년에는 192학점, 2,720시간으로 3년간 총 수업 시간이 170시간 줄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이후에는 192학점, 2,560시간으로 현재보다 330시간 단축됩니다. 과중한 수업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서 고교학점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당국은 수업시간표에 여유가 생기면 타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편성, 진로상담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비중도 점차 늘릴 계획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일반고의 55.9% 수준인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내년에는 84%, 2023년도에는 95%, 2024년 100%로 확대.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거의 모든 일반계고가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확대되는데요.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과정으로 2023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선택과목 이수 전에 수강하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뤄집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필요성이 커질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배치, 학생이 진로에 맞는 수강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요. 학교별로 학점제 전담교사도 배정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원을 추가 배치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 학교 내신 평가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에는 석차 9등급을 병기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성취 평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2024년까지 유지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모든 선택 과목에 성취 평가제가 적용되는데요. 성취 평가제는 동급생과의 상대 평가로 성적을 내지 않고 학생별 교과 학습 도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절대 평가 제도입니다. 앞으로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현행 대입 체제가 유지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새로 마련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에 고시할 계획인데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는 2024년 2월에 발표하고 2025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교육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